안녕하십니까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겨울에도 피는 꽃이죠. 동백꽃을 소재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월부터 4월까지 피는 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 뭐 정원이라든가 공원, 특히 이제 동백꽃은 주로 이제 서식지가 해안가라든가 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자주 다녀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봄에 3월, 4월에 이렇게 섬이라든가 도서 지역에 여행을 가셨을 경우에 참고해서 스케치라든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기회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동백꽃을 소재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주요 색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백꽃의 그 붉은 색을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오페라 물감과 버밀리온 휴, 그다음에 이제 퍼버넌트 그린 넘버 원, 넘버 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 그린이라 해가지고 가장 밝은 연두에 가까운 색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오늘의 그 주요 색인데. 그 그림자 부분이라든가 그 어떤 꽃의 그 밑부분의 그림자 부분들은 뭐 코발트 블루라든가 또 뭐 때로는 블랙 물감을 사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먼저 제가 스케치를 먼저 해 놨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나뭇잎과 그 꽃 두 종류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같은 동백꽃 입장에서도 밝은 부분, 빛이 받는 부분과 어두운 부분 두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먼저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은 남겨 놓는 상태로 채색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로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마스킹을 좀 먼저 발라 두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걸 바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채색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동백꽃 자체가 이 종이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종이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다른 꽃잎처럼 잎 한두 개씩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꽃 자체 덩어리채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떨어진 꽃이라 해도 너무나 좀 아름답죠. 대부분 떨어진 꽃들은 추하게 보이는데 이런 꽃들은 떨어졌어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꽃이죠.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서는 이게 이제 떨어진 동백꽃이 불길 같다 해가지고 좀 불길한 그런 느낌을 준다 해가지고 이제 가정집에서는 식재를 안 하는 그런 또 유래가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초보를 먼저 칠해주고 이제 약간 물기가 마르는 동안에 동백잎을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곳 중에서 가장 밝은 톤의 잎사귀를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다시피 동백꽃은 굉장히 그 동백꽃 잎사귀 자체가 여러 방향 또그 같은 나무에 있어도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의 어떤 잎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색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잎에 햇빛을 받는 부분들이 그 블루 계열의 그런 색으로도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이제 그린 계열이지만은 그 면적이 받는 햇빛에 받는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색이 다양하다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배경들은 주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백꽃을 감싸고 있는 이파리의 대표적인 부분 몇 개만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실내 처리로 해서 부드럽게 주변 분위기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이파리 색들은 이제 그림자 부분과 빛을 받는 부분만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림자 처리만 해주시면은 이파리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1차 이제 채색을 이 정도로 해주고 물기가 다 마른 다음에 다시 채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변 배경은 그 오늘의 포인트는 동백꽃이기 때문에 주변 배경은 형태, 그냥 형태만 잡아주시고 뭐 자기 표현대로 뭐 번짐 효과로 처리를 하는 경우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본인은 좀 세부적으로 더 그려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파리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또 처리를 해본 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룰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본인의 생각하에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동백꽃 수술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수술 부분들은 그 이렇게 수술이 둥그렇게 이제 피어나게 돼 있는데 주변 반사색이 굉장히 강하죠. 붉은 동백꽃의 붉은 반사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백꽃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좀 섬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더욱더 입체감이 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 하나하나 하실 때 그런 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꽃잎에서도 여러 종류의 주변 환경, 그림자, 주변의 그런 환경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씩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백꽃 자체가 굉장히 꽃색 자체가 강렬하기도 하는데 햇빛이 가해지게 되면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꽃들은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린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네, 또 꽃이 마르고 있는 동안에 주변 배경 마무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벌 단계에서는 너무 산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군데는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하고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오늘 동백꽃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꽃수술 부분에 노란 그 부분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변 색을 채색하기 전에 남겨 두었던 부분을 세필로 하나씩 채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꽃의 형태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백꽃을 소재로 작업을 해봤는데요. 동백꽃 자체로서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꽃이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백꽃에 얽힌 그런 애국어사라든가 설화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민초들 생활 속에서 역사들이 많은 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꽃을 놓고도 여러 작가들이 표현 방법이 굉장히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시장에 가서 많이 보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작가는 역사적인 아픔을 동백꽃에 떨어진 꽃으로 표현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그 적은 꽃송이지만은 엄청나게 큰 화면에 그 꽃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 꽃을 본 순간에 흥분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빛의 색의 표현을 하는 작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을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다시피, 우리가 작가라고 작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술을 하는 작가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십계명에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모든 걸다 잊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는 시각을 키우고 생각을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예술의 세계를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꽃또 사물 이런 걸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예술가의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배우는 자세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